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네, 여기는 강화군 화도면의 사기리입니다. 야트막한 야산 배경으로 사기리 마을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요. 마을 앞쪽에 다목적 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지목 전으로 된 저렴하게 나온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밭으로 영농 중인 349평의 토지입니다. 2차선 도로가 바로 근접해 있기 때문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 토지입니다. 화도면 곳곳은 관광지가 많아서 각종 카페와 펜션 그리고 리조트 사업이 많이 발달해 있는 곳입니다. 위성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만이산 능선이 뻗어내린 곳 아래에 사기리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요. 마을 앞쪽으로는 너른 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적도 그림에 보이시는 것처럼 2차선 도로가 아래쪽 하단부에 지나가고 그 바로 위 마을길 따라 오르면 도로와 함께 길게 접촉해 있는 지목전의 349평 토지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입니다. 화도면 전체가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2차선 도로에 불과 3필지 건너에 본 토지가 있기 때문에 아주 근접한 위치에 있고요. 마을로 진입하는 포장길을 길게 접하고 있습니다. 현재 밭으로 경작 중에 있고요. 매매가 3억 2천만 원입니다. 평당 91만 6천 원, 3억 2천만 원입니다. 마을 앞쪽이나 도로 주변 쪽으로는 펜션과 카페, 그리고 식당이 다수가 성업 중에 있고요. 만이산 하모동천이 마을 바로 앞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막해변도 근거리에 있고요. 초지대교를 통하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강화군 화도면의 사기리입니다. 매매가 3억 2천만 원에 계획관리 지역으로 된 지목전의 아주 저렴한 토지입니다. 강화에서는 최고의 관광지로 꼽히는 화도면에 소재하고 있는 349평의 계획관리 지역 토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강화군 화도면 사기리에 있는 지목 전으로 저렴하게 나온 349평의 토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